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 11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문제 11번은 우리나라 이제 사대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고려시대 때의 사대강과 조선시대의 사대강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가 이제 11번에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전에 그 관련된 정책들, 인조와 강해군 때 정책들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피냐면, 8번 기출문제 정리편을 볼게요. 자, 강해군의 정책을 볼게요. 강해군의 정책은 그 19년에도 나왔고, 최근에, 그 앞에 이제 풀어볼 인조의 어떤 정책과 또 대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미리 살펴보는 건데요. 자, 강해군 때 이제 정권을 차지했던 세력들은 대북계통이죠. 이 대북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또그 06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북들이 왜 정권을 강해군 때 차지했냐? 외난 후에 이제 그 위병 활동에 많이 참여했죠. 그리고 이들이 분조 활동을 통해서 참여했는데, 이때 분조라는 것은 이제 그 강해군이 임진할 때 선조의 원조 외에 따로 나와가지고 그 남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전방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병장들을 이제 독려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작은 조종, 분화된 조종,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분조 활동을 통해서 대북 세력들과 연결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해군이 왕이 되자 그 곧바로 그 대북 계통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때 그 초창기 때는 강해군이 대북 외에도 다양한 이제 정치 세력들, 성인이나 남인들,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포용하는 정책들을 이제 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때마치 그 폐모살제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폐모살제라는 것은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들을 죽인 등 사건이 나는데, 일단은 이제 임해군, 이 임해군은 자기 강해군의 그 형님이죠. 그래서 원래는 서장자로서 서장으로서 장자였지만 강해군한테 이제 왕한테 밀린 거는 이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 말썽을 불리키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판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창대군 같은 경우에는 영창대군은 나중에 이제 이목대비가 이제 계비로 들어올 때어그 선조 말년에 낳았던 그 자식이거든요. 강해군은 군이니까 서자의 자식이잖아요? 빈의 자식인데, 영창대군은 대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정통성이 있어요, 강해군에 비해. 근데 강해군이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분조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 선조가 죽을 때 영창대군이 나이가 2살,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제 강해군이 왕위가 됐던 거죠. 근데 강해군 이쩔 때는 이제 항상 영창대군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반발하는 세력들이 영창대군을 이제 모신다고 하면서 반란이 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영창대군을 객측옥사라고 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그 이목대비와 관련돼 있다 하면서 이목대비를 유폐시켜요, 서궁에. 그다음에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가갖고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인데, 하여튼 이런 폐모살제나 이제 계축옥사를 거쳐 가지고 그 당시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했던 정책에서 대북 일변도의 정책, 대북 정어 일변도의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에 혜택 변천의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대북에서 혜택 변천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강해군 3년에 그 대북의 정인운이 그어 모함을 받고 있는 이제 스승 조식을 번호하기 위해서 대북의 우두머리죠. 그 당시 이현저가 이양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사건이 혜택 변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차전 올려서 강해군의 차전에 올려서 그 당시 이제 이걸 논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균관 유생들이 그를 공격을 하고
그의 이름을 성균관의 유적, 청국동에서 배제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혜택, 그러니까 이제, 태계의 이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현적은 상당히 사제로부터 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특히 이제 서인이나 이런 남인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륜대 지지를 상실하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신부세 부분 혜택 변천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돼 있으니까 관련된 사유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북인대의 특징을 보면, 여기서 북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대북, 소북 다 합친 거예요. 자, 비교적 확연성이 심각하고요. 훈척계에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이 구성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분열의 원인도 제공됐고, 북인은 이제 강해군의 입장 차이, 훈척계 요소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대북계 소북으로 나눠지는데, 훈척계열들이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지면서 북인 계열로 편입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훈척계열을 이제 북인에서 포용하느냐 마느냐, 그런 가지고 이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대북 소북 이렇게 나눠는 계기가 되는데, 일단 대북 계통은 상대적으로 볼땐 조식 계열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강해군의 이제 어떤 을 지지했고요. 훈척 계열을 좀 받아들이자, 이들을 이제 훈척 계열을 이제 받아들이자는 논리고, 현실주의자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소북 계통은 석영덕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해군보다는 영창대군을 지지했고, 훈척의 어떤 정치 관영화, 그 다음에 사림의 순수성 유지하자, 명분주의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소북은 강해군 정권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북의 일부가 인조반정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소북은 인조반정 이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힘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쇠퇴하게 되고, 어디로 이제 편입되게 되냐면, 나중에는 남인 계열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인할 때 영남남인, 금기남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 좀 혁신적 세력들을 금기남인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금기남인 출신 중에 그 소북계열의 이제 어떤 바탕을 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 보면, 그 당시 임진왜란이 끝났기 때문에 전후복구 사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후복구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양안과 보호조약을 작성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국가재정을 기반을 확립하고, 성곽 무기를 수입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궁궐을 보수했어. 왜냐면 임진왜란 때 상당히 많은 궁궐들이 불타없었기 때문에 궁궐을 보수했는데, 경복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전국인 경복궁을 내버려두고 오히려 창덕궁과 별궁 2궁이었던 창경궁을 이제 그 하죠. 그 외에도 뭐 경희궁이라든지 한 두세 군데 궁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왕의 권위를 가시하는 목적이었는데, 한뭐 창덕궁이나 창경궁 정도 이렇게 만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궁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반대파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문화정책은 동의보감이 이제 편찬될 거야. 동의보감은 그 표준이 이제 편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선조 때부터 해왔던 것을 그 당시 강해군 때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타 없앤, 그 임진왜란 때 불타 없었고 이제 전주사고만 남았는데, 이 전주사고를 다시 정비를 해서 그 사고를 정비했다. 다섯 개 사고를 정비해갖고 산으로 올려 보냈죠. 춘추관 사고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강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했어, 처음에. 근데 이 대동법이 100년 동안 이제 점진적으로 실시해서 결국에 숙종 때 이제 뭐냐면 그 함경도나 평안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 보급이 됐죠. 자, 그다음 대외정책을 보면 명과 허금 사이에 중립정책을 이제 추진했죠. 이게 나중에 인조반정이 또 명분이 돼.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인조가 강해군 정책, 강해군을 뒤엎고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조 입장은 중립정책보다는 칙명 배금 정책을 펼쳤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 중립정책을 추진했고, 세력이 커진 후금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명과 4대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병청 교체기니까 대륙의 정세 변화에 대처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명나라가 이제 후군과 싸우려고 여러 번 원군을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 차례 구실 기피하다가 하도 이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홍님을 파견을 해서,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다가 사륜전투에서 그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 항복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19년도에 기출문제 있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일본과는 예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국교를 맺을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일본이 와가지고 에도 막고가 이제 등장하면서 자기하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련이 없다. 나는 오히려 그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했던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조선 정부도 그 포로 세환 문제 때문에, 대유국 문제 때문에 일본과 교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환사를 몇번 파견하고, 그리고 강해군 때 이제 기후약조를 맺어서 일본과 전국 국교를 다시 수입을 하죠. 왜냐면 강해군 입장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위에는 후군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일본, 에도 막부 했잖아요. 둘을 적으로 그냥 돌려보면은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죠. 예. 그래서 일단은 후방을 안정시키고, 후궁을 좀더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에도 막부와 기후 약조를 맺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을 볼게요. 자, 인조 반정은, 인조 반정 자체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어요. 이 반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뭐냐면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특유한 현상인데, 그래서 성리학자 명분간에 입각해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그는 왕답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뭐 강해군이라든지 연산군 이런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뭐 중종반정, 인조반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조반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시대에, 조선시대에 정기와 후기로 나누죠. 되게, 그래서 통론이라는 교과서든지, 이건 보통 이분법으로 나눌 때 정기와 후기로 나눠요. 예전에는 뭐 임진왜란을 가지고 나눴는데, 임진왜란을 가지고 나누면 우리나라 이제 시대 구분 자체가 일종의 외세의 침입 때문에 나눈 거잖아요. 외인론. 그러니까 이제 인조반정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된 그 시점인, 그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갖고 정기와 후기로 나온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리학이 그 뭐냐면 정치 인용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긴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뿌리를 깊지 못했어요. 어떤 생활 윤리라든지 규범을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인조 반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양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뭐냐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인조 반정.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역사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공산 기출 문제 때 그와 관련된 사건 자체를 물어본 게 있어요. 인조 반정 자체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풀어본 이제 인조시대 때 4대간하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4대간 비교해서 또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자, 배경을 보면 일단 전후 수습책의 어떤 지지부진, 강해군 전권 때죠. 그 수습책에 둘러싼 내부의 이해관계가 대립과 갈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권의 취약성. 대북이라는 애들은 사림에서도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 좀 다수파인 서인과 남인들 거다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제 뭘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군주의를 바탕으로 대북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반정을 일으키면 명분이 필요하죠.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명에 대한 의지를 지켜야 되는데 의를 안 지켰다. 그래서 중립 정책을 했다. 강해군의 외교 정책을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모살체, 객주 옥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임목 대비를 폐위시키고, 자기 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살해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이 되고, 그 외에도 그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원을 내세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원인 반정의 명분을, 그 당시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그 임목 대비가 얘를 왜 폐위시켜야 된다, 강해군을 폐위시킨 그 이유를 조소를 내렸어요. 물론 그 조소 내용은 저도 이제 그 인조 반정을 이끄는 서인 측에서 이제 제공한 거겠죠.
자, 결국에는 이제 강해군이 퇴위당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되고요. 서인 집권이 하게 돼요. 그럼 서인 정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대북의 일당 독재화를 좀 꺼리고요. 상대의 세력이던 거기에 일부 참여했던 남인들을 정치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인과 공존을 통해서 전제와 독주를 경결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공존을 인정했다. 그래서 상호 공존과 비판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당 정치의 어떤 뭐냐면 이념을 잘 구현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제가 어디까지 가죠? 인조 때부터 해가지고, 예, 숙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국 정치 있죠? 예, 한국 정치 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건좀 이따 살펴본 현종 때 일어난 예송 논쟁에서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인 정권은 이렇게 전제와 독주를 경결하면서 비판 세력을 공존시키는 붕당 연합을 정치를 정착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서인 정권이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하나는 숭유 살림.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벗을나지 않고 초야에 공금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 살림세력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송실률이 대표적인 살림세력 중에 하나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 국호물신. 국호물신은 왕비 집안은 꼭 서인 가문에 배출된다. 그 원칙을 삼았어. 왜냐하면 이게 외척과 외척. 그러니까 외척이 되어야지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론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궁중의 보호 세력을 양성하면서 자신의 정권 기반을 삼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도 당연히 그 강해군 자체가 그 당시 중립 외교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엎고 일어났기 때문에 강해군에 반대하는 정책들 쓰겠죠. 그래서 신명배군 정책을 전환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서인 세력들의 반정을 정당화시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호란을 발생한 원인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인조 때 이제 두 개의 호란이 일어났는데, 하나가 정묘호란과 그 다음 뒤에 일어난 병자호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요. 자, 인조 반정 후에 이제, 정묘호란 배경을 보면요. 인조 반정 후에 서인들의 친명배군 정책. 예. 그 다음, 명예모무용이라는 그 장군이 이날 가도에 주둔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강해군 때인데, 이 모무용은 좀 허풍이 심해요. 이거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요동에 진강이라는 곳이 있어. 진강을 공격을 해서 일시 점령했지만 청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에 들어오는데, 조선에 들어오고 나서 압록강 연안 대포 설치해놓고 청나라 쪽에 발살나면서 우리가 요동을 수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할 때이 모문영을 어떻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잘못하면 이 모문영 때문에 후금이 이제 조선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나요? 그래서 살살 달래가지고 거기 압록강 연안에 있는 가도에 모셔뒀어. 예. 그리고 거기 가도에 가갖고 이제 좀 조용히 있어라. 우리가 물자 좀 대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문영이 가도에 주둔하면서 그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뭐 무역을 해요. 예. 일종의 이제 상강무역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득을 이제 또 챙기고, 조정에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래놓고는 이제 겉으로는 요동 지역을 수복하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예. 자, 근데 실제로 요동 수복을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자, 하여튼, 근데 후금의 입장일 때는 이 모문영이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의 난이 일어나죠. 원래 이간은 이제 그 인조 반정한테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에 비해서 나중에 대우를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갈이 평안도 쪽에 이제 병방 그 사령관을 이제 임명돼요. 그래서 후금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대비해라 해갖고 거기 총사령관 임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갈의 자식이 이제 뭐냐면 영모죄로 걸려들고, 그러니까 이갈은 이래나 저래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근데 이제 진압이 됐죠. 그래서 선조는 잠깐 이제 서울 피신하고 서울 떠나서 이제 옹진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간의 장당들이 와가지고 후금에 가서 조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런 것들을 해줬다. 그래서 후금을 자극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정묘호란은 또 경제적 배경도 있는데, 후금이 예전에 이제 명나라로부터 그 여러 가지 물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진족 시대 때. 그래서 여진족들은 이제 뭐냐면 주로 수렵이나 그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가죽 모피라든지, 진주라든지, 삼삼, 이렇게 이제 수렵 채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갖다 팔고, 조선이나 명나라부터 여러 가지 물자, 생필품을 얻게 되는데, 명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생필품 공급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부터 물자 공급이 필요 때문에 이렇게 했다. 결국에는 조선도 나중에 정유호란 이후에 국경도시에 계시를 설치했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후금한테 여러 생필품을 보급하기 위한 것들이죠. 경과를 보면, 후금이 이제 침입해서 항해도 항륙까지 이제, 남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후금의 목적은 일단, 조선을 이제 점령하고 항복을 받기보다는, 그 조선하고 명나라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 목적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항륙까지 와서 갑자기 이제 하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친해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의를 막고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후금이 이제 이렇게 잠깐 했다가 이제 철수했던 이유가 일단 뭐 경제적 목적도 있었고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쳐들어온 것도 있었고 점령 목적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후방에 의병들이 활동했고 모공역이 또 가두에 있으면서 후방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묘 약조를 맺어주고 그때 이제 후금과 형제 매약을 맺죠. 그리고 국경도시에 계시를 설치하고요. 청과 명가의 중립을 지키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물러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정요나에서 병전 중간에 홍타지가 국호를 뭘로 바꾸죠?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이제는 자신을 이제 황제로 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군신 가기를 요구하고 조선이 거주하니까 일단은 이제 홍타지 입장 올 때는 그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 후방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명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 병자호란이죠. 자, 그러면 병자호란은 이제 에서 청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엔 원래 강화도 갈렸다가 끊겨가지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도저히 식량이 떨어져서 삼전도를 항복했다. 삼전도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화파, 척화파 이런 것들이 대립을 했죠.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최명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리적 관점에서 외교를 통해서 청의 침략을 저지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윤집의 척화론인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되게 강조해서 청과 하의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명분노적 사대론을 잘 대변하고 있다. 자, 이것이 예전에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사대론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고려시대 사대론은 형세론적 사대론이야. 자, 그래서 형세론적 사대론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대륙의 정세는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대륙을 장악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사대를 해야 된다. 그 대륙을 장악한 세력들이 뭐 한족이든 그 다음에 뭐 여진족이든 거란족이든 얘는 형세역적 사대도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소사대의 논리에 따라서 큰 나라한테 작은 나라가 숭배하는 이소사대의 논리에 따라서 대륙의 주인에게 뭐냐 사대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물론 사대를 할 때는 일종의 외교정책으로 하는 거야 외교정책 그래서 어떤 뭐 사대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사대 외교정책 큰 나라 성기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나라를 진심으로 섬기는 아니죠. 그 주인을. 자,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조선 중국이 때 이제 사대도는 그 명분노적 사대도인데 이거는 철저히 성리학적 이까 대륙의 정세부 성리학적 어떤 이념에 따라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뭐그 앞에 군신 관계를 적용해서 군은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나라는 그 명나라고 신하의 나라가 조선이죠. 그래서 명은 조선은 명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대를 했던 거고요. 근데 양난 이후에는 성량제 명분도 강화되고 제조지은 명나라로부터 이제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임진왜 때 은혜를 갚자 그런 것까지 플러스 되면서 요게 충의 논리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효의 논리도 이제 제공 특히 효. 그래갖고 이제 명을 부모의 나라로 보고 자신은 이제 그 조선을 신하의 나라뿐만 아니라 뭐의 나라로 보냐면
걔는 자식이 나눠 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충과 효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개념상 달라요. 충은 상대적인 거야. 예. 그래서 임금이 임금 닿지 못하면 이제 내칠 수 있는 게 충이잖아요. 상대적인데, 자, 자식이 부모한테는 혼은 절대적인 거야. 아무리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해서, 부모가 패전적인 짓을 했다고 해서 내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과 조서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의 나라가 부모의 나라를 배반할 수 있냐? 자, 이런 식의 논리를 내면서 이제 청나라와 그는 끝까지 싸우자. 이런 대책 없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윤지의 척화론과 최명계의 주화론이 대립한 내용이 그 남한산성 있죠? 거기 이제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면, 명과 단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지를 허용했고, 신하의 예전 형제였는데 사대강결을 했게 되고, 원병 파견,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 강에 싸울 때 원병을 파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죠. 자, 그리고 이제 왕가 집권 양관대 위신이 전락되죠. 명분론 내에서 싸웠는데 싸워보지 못하고 패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호종 때 북불론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북불론인데 실제는 하지 못했죠. 일종의 명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그 서족의, 서족을 갚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병자호란의 좀 특징은, 정묘호란도 그랬지만, 임진왜란처럼 모든 지역이 이제 황폐된 게 아니야.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쳐들어올 때, 후금이 쳐들어올 때,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평안도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지역은 가지도 않았어. 예. 그래서 평안도 경계일 때만 이제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갈때성 하나하나를 낀게 아니라, 빠른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기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성을 패스패스 해갖고 갔기 때문에 실제 피해 지역이 서부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일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도 나오죠. 뭐 박시중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요. 예전에 역교론에서 나왔던.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A와 B는 우리나라 역사상 서로 다른 시기에 주변 국가의 사대 요구에 대한 조정 정부 반응을 보여준다. 각자의 주장을 이내 초래되거나 그에 반발이 일어난 변란을 쓰고 두 개의 사대관을 바탕으로 일어난 생각을 각각 한 줄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 A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요. 거기 내용을 이제 보면 인조와 관련된 사죠. 인조 4년에 그 당시 이제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거에서 논의했다. 이때 금이라는 것은 그 후금을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금을 섬기는 건 후금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요. 그때 이제 금나라, 예, 고조시대 금나라죠. 야. 모두 옳지 않다고 했지만 이자경과 척추경만이 금이 예전에 소국으로 요와 우리를 섬겼지만 지금 갑자기 흥기하여 그 요와 송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또 정치를 잘하고 군대를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소사대의 논리로 여기 보이시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시였다, 외교 정책이었다. 자, 이런 논리도 해가지고. 그 뭐냐면 먼저 사신을 보내 문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자경과 척추경이 금의 4대 요구를 왜 받아들였냐? 자, 금나라는 그 당시 뭐 송나라도 이제 멸망시키고 그 북송을 멸망시킨 거죠. 힘이 강했어. 어차피 이 나라하고 싸워봤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자신 입장할 때는 이제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외관계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분위기가 좋은 금나라와 상대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 이에 대해서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 받아들였고요. 사대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이 정책을 나중에 이제 이자경을 뒤에 김부신 때또 그걸 또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이때 이제 요즘에 오랑캐 사실 용굴때 와서, 거만하게 글을 올리고, 자신들이 이제 청나라가 됐으니, 우리한테 사대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내용을, 우리 거절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명분 쓴다. 자,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A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관련된 별난은, 이렇게 사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고려에서 반대세력들이 이제 서경파들이 이걸 비판하면서 일어난 것이 요충의 난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그래서 이 요충의 난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서경 기치선을 내려서, 금나라를 치자. 그리고 수도를 서경 옮기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별난은 이제 아까 제가 안 받아들이면서 공격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 4대 간의 바탕이라는 생각은 뭐냐. 자, 일단은 A는 형세왕적 사대론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형세왕적 사대론이라는 것은 중국의 형세에 따라 사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소사대의 논리에 따라서 주군의 형세에 따라서 4대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관해서 이제 그 B의 사고하는 사대간은 부모의 나라의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나라에서 조선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예관에는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사대론적 세계관, 명분론적 세계관이나 아니면 제조지은 이런 논리를 이제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국 정치하고 뭐 예송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약간 많긴 하지만 일단 기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별 정리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뭐 예송농쟁 이렇게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예송농쟁 있고 시기적으로 예송농쟁이 앞에고 그냥 뒤가 이제 한국 정치죠. 자, 예송농쟁을 볼게요. 자, 예송농쟁의 배경은 서인과 남인의 학문적인 어떤 정치 논리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도 예론에 반영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난 후에 국가를 어떻게 부흥할 것이냐, 이걸 국가 제조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송농쟁은 1차 예송하고 2차 예송이 일어나는데요. 1차 예송과 이제 2차 예송의 이제 그 계기는 1659년이 호정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기해 예송인데, 이때 자위대부의 복제를 몇 년을 입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1674년에 호종비 사망 후에 그 시어머니인 자위대부의 복제 문제가 또,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갑인 예송이라죠. 두 번에 거쳐가지고, 일어난 논쟁을 예송농쟁이라고 해요. 자, 1차 예송에서는 호종의 상을 당하니까 자위대부의 복제가 문제돼서 서인은 1년설, 그다음 남인은 3년설 이렇게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결과는 서인이 승리했죠. 1년설이. 남인은 실각을 했고, 그다음에 2차는 갑인 예송인데 호종비의 3월 다가오고 이제 자위대부 며느리 그 며느리죠. 근데 실제 나이는 자위대부가 좀 어려요. 그래서 복제를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은 9개월설, 그 다음에 대공설, 남인은 1년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남인이 이제 그 1년설 채택됐죠. 그래서 잠시 이제 송실이 유배되고, 그 다음에 서인의 처벌 과정에서 이제 허목 등 강경파인 천남과 허적 등 온건파인 탕남을 분열됐지만 탕남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서인의 어떤 공전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이제 갑술 한국, 아니, 그가 한국 정치, 경신왕국 전까지, 남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제 1차 예송이나 2차 예송 간을 떠나서, 누가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든, 나중에 남인이 정권을 잡든, 상대방이 어떤 그 뭐냐면, 존재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줬다는 게 상당히 뒤에 한국 정치하고 비교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 시기가 그 분당 정치의 절정기라고 평가받는 거죠.
자, 일단 예속론적 관점 차이는 이제 뭐 종법 전례 적용하는 과정에서 천하동례. 그래서 모든 예법은 같다. 왕권의 예법이나 왕의 예법이나 사대부의 예법은 똑같다. 그래서 종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자. 자, 이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는 보편성을 중시 여기고요.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관계 중에 신권의 강화를 주장해요. 서인 측의 의견이죠. 왜냐하면 서인이 그다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의를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의 이통기국설을 이제 해석해서 이의 보편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신분제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신분제 문제에 대해 노비 속량이라든지 서울혈통도 상당히 허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인들은 그 당시 이제 고대 같은 육경 원시유학 같은 걸 끌어들이면서 이 종법을 좀더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왕자들 부동사서라고 이제 하죠. 왕자들 부동사서는 왕의 예법과 그 다음에 사대부의 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의 예법은 특별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했고 나위는 이양하고 관련돼 있죠. 이양이 놀렸던 이기호과서를 끌어들여서 이의 가변성을 강조해서 그 당시 이기 인간의 어떤 신분적 차별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서울혈통이라든지 노비속량에 대해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남인들은 왕권을 강화시켜 신권보다 왜 그러겠어요? 남인 세력이 상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속논쟁 입장에 올 때도 1차 예속 때는 1년설 주장한데 3년설 주장하고요. 2차 예속 때는 9개월설, 1년설 이렇게 주장하죠. 좀 약간 더 많죠. 그래서 왕은 이제 뭐냐면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서인하고 남인하고 그 당시 호종을 보는 입장 차이에서 또 나와요. 네. 호종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그래서 그 앞에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복림대군이 호종이 됐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인지생활하다 돌아온 후에 6개월 만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인조가 이제 그 소현세자가 이제 뭐냐 왜 죽은지 사인에 대해서 그냥 독살서도 있지만 그냥 덮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조가 자기 그 소현세자의 부인 세자빈 강씨도 자기 독살한다 죽인다고 해갖고 죽이고 그리고 소현세자 강씨 그 밑에 있던 세 명의 자식 또한 자식 제주도로 이제 보내죠 자기 손자들 그래갖고 두 명은 죽고 그때 당시에는 석현이라고 한명딱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림대군이 호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자 서인들 입장을 때 호종은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남인들은 비록 그 사람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첫 번째가 이제 죽고 그가 사람이 왕으로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장남으로 봐야 된다. 이게 대립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논리도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속논쟁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예전에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최근 학자들은 이걸 좀 의미를 두죠. 성리학과 이해학이 심화되는 형태였고, 그다음 신자, 장자, 특히 적장자 중심의 어떤 가족제도 변하고, 학파와 붕당의 긴밀성, 아까 이제 남인과 서인들의 위견이 이양과 이학파가 연결돼 있잖아요. 신권의 성장, 그리고 양난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이 그다음 예속논쟁에 표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는 이제 넘어가는데, 한국 정치는 좀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다음에 할게요. 일단 예속론쟁 관련된 문제를 풀고,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보기에서 분당의 집권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각 분당이 집권한 계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북인, 대북이 이제 인조반정 때그 서인한테 정권이 뺏겼죠. 그래서 서인이 어느 정도 이제 정권을 장악하다가 남인으로 들어갔는데 이 남인으로 이제 넘어간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2차 예속이었던 갑인 예속이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이 금방 나오겠죠. 가빈예송. 그 다음에 남인에서 이제 서인으로 이제 넘었는데, 숙종 때 일어난 경신왕국이야. 자, 그래서 니은의 기예송은 이제 틀리죠. 예, 기예송은 이제 그 1차 예송이니까, 그 요게 있었죠. 요 가빈예송 앞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정권이 넘어가죠. 이건 두 번째 한국 정신 기사왕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인에서 이제 또 서인으로 넘어가자. 이거는 또 이제 아 여기 이게 제가 요건데, 예, 여기 기사왕국 여기가 갑술왕국이죠. 마지막 숙종 시대 마지막 왕국.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일단 뭐 기예송, 여기 경신예국 한국은 양라쪽이 기사왕국이고, 그다음에 이게 니은의 기사왕국이 아니라 갑술왕국이죠. 예. 한국 정치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 좀더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맞는 건 1번 갑인예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7세기 조선사에서 서인과 남인의 사이에 전개됐다. 예송농지의 본질, 일단 제일 중요한 정통성학권이죠. 왕권의 정통성학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호종을 첫 번째 볼 것이냐, 두 번째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정통성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공사 문제인데, 자, 다음은 조선의 붕당 정치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서인과 남인의 공종체제는 두 차례 혼란을 겪고 남한산성의 굴욕을 싣고자 호종이 북벌을 추진할 때까지 큰 군혈 없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왕실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두 정파 간에 심각한 대립이 일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인과 남인의 공종체제는 무슨 반정 때문에 한 거죠? 인조 반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니은 왕실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두 정파 간의 논쟁은 예송 논쟁이죠. 자, 그 다음에 호종과 호종의 사망 후 조대비의 상복을 얼마나 입은 것은 니은이 일어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그 당시 서인과 남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볼수 있어요. 서인들은 이제 두 번째 아들로 본 거예요, 호종을. 남인들은 첫 번째 아들로 본 거죠. 그러니까 복상도 당연히 그 적장자와 그다음 그 서자의 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를 두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자, 이 15번 문제는 그 당시 이제 16년도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료를 보니까 너무 어렵죠. 이게 사료 자체가. 이 사료가 이제 숙종실록에 있는 송술 본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한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송술 졸기 내용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 참고로 이 송술 졸기라는 것은 어떤 유명 대신들이 죽었을 때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이제 사론에 실록에 남겨주는데, 이걸 졸기라고 해요. 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반 신하들이 죽었을 때 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약간의 일생을 좀 기록을 해준 건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송시호 졸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졸기보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 인물은 우리가 이제 그 송시호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단설될 수 있는 게, 일단 뭐 여기 보시면 기역에 딱줄 쳐놨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쳐놨어요? 예, 갑인지하, 예, 갑인예송의 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송시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송시열이 주도한 분당이 뭐냐? 이게 그 노론이죠. 또는 산당이라고 하는데, 산당 서인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송시열이 살았을 때는 노론과 소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나중에 노론의 영수에 추대받은 거지, 자기가 살았을 때는 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서인이라고 생각했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론과 소론이 약간 분열 기미는 보였지만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서인을 써야 되냐 아니면 노론을 써야 되냐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는 이제 서인, 노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상당히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상당 이렇게 이제 맞게 해줬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획 당시, 예, 가빙 예송 당시에 대립됐던 두 분당의 주장을 쓰시오. 아, 그래서 2차 예송 당시에는 그 당시 조대비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희는 대공설 6개월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남희는 기년설 1년을 주장을 했죠. 자, 요걸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서희는 천화동네, 남희는 왕자 부동산사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이지, 2차 예송 때 주장, 직접적으로 폭로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 밑에 깔려놓고 그걸 바탕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인식의 밑바닥이 되는 어떤 논리지. 그때 그 2차 예송 때 특별하게 이것만 가지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9개월설, 1년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걸 쓰셔야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록에 어려운 내용도 적어놨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금방 쉽게 쉽게 풀 수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문 공부를 할 때도 승정원일기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나오면 딱 이제 뭐냐면 머리가 훤해지죠.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임용에서는 물어볼 때 최근에 추세가 사료를 해석해라고 나오지 않아요. 되게 이제 단설토, 이게 이제 갑인지야. 갑인지야 해갖고 이제 그 장어, 갑인지야. 그러면 당연히 갑인 예송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송 논쟁이고, 송시열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깔고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16번 이제 정조의 정책을 넘어가기 전에, 영종조의 정책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살펴보지 못했던 이제 그 한국 정치를 볼게요. 한국 정치. 자, 한국 정치는 숙종 때 일어났죠. 자, 그래서 숙종이 이제 전국의 주도 분단과 교체 분단 간에 정권을 교체를 해서 하는 건데, 숙종이 이제 뭐냐면 치가 좀 꼴리는데도 한마디 속된 말로 서인 집권했다가 남인도 가르치고 남인 집권했다가 서인을 가르치고 급격한 정치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주도 분단과 견제 분단 간의 그 정권 교체, 그 야당과 여당 간의 정권 교체가 숙종의 마음에 따라 금방 손바닥 뒤집은 저는 이렇게 뭐냐면 곧바로 바뀌는 그런 걸 한국 정치라고 하죠. 한국 정치는 숙종만 한건 아니에요. 뒤에 뭐 영조 때도 했고 그래요. 그렇지만 숙종의 한국 정치가 되게 유명하죠. 그럼 한국 정치를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걸 한국 정치를 단순히 정치적 용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같이 봐야 돼요. 17세기 후반에 농업 생산량 향상이라든지 장시의 발달과 화폐 유통, 상품화폐 경제 발달, 지주제, 신분제 통용, 황종 지배의 사유 약화 등등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이제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황총사에서 이제 뭐냐 신양이라고 불렸던 계층들이 등장하고 종전에 이제 사족계층 구한과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주제와 신분제가 동요되고 그 다음에 양반 사족들의 황총 지배 세력이 약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황총사에서 더 이상 권력을 누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디에 몰두하게 되냐면 중앙 정치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데 이제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가 예전부터 큰게 아니라 이제 점점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분당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파이를 뭐냐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독점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빡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온 대로 이제 공존을 인정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당이 독점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면 상대 당 영수를 다 죽이려고 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당 정치 형태로 나타난 것이 한국 정치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성리학적인 어떤 정치 간의 붕괴 현상, 말폐화 현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국의 결과를 볼게요. 분당 정치의 기본 원리가 붕괴되죠. 일단 정지해야 되고, 주로 이제 서인 뒤에 노동 계속 이제 일단 정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왕의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다음 분당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명분과 의리보다 이제는 돈이 더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상대 분당을 남겨서는 안 되니까
사약을 다발, 사사다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살다발해서 상대방을 죽이고요. 근데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외척이 되는 거죠. 종실과 연결되고, 그래서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점점 증대되면서 이들이 이제 외척가 모습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소농 가문들이. 예.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가 대립이 되고.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은 게, 나중에 경종과 용조가 즉위할 때, 경종은 이제 선원 쪽에서 지지해주고, 노론은 영조 쪽에 지지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3, 4와 2조 전략의 정치적 비중이 감소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관직들이, 하위직 관료들이 이제 좀 약간 젊은 관료들이 깨끗한 마음을 먹고, 고위직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이제 뭐냐면 견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중종 때만 해도, 중종과 선조 때만 해도, 대신그룹이 있으면 그 대신그룹을 견제할 수 있는 이렇게 삼사나 이런 언간 기능 그룹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들이 언간 그룹들이 뭐냐면 대신그룹들을 견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삼사다 이제 2조 연령을 차지했던 이런 그 언간 세력들이 점점 밑에 자기 당파들만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어떤 정치 비중이 감소시키고요. 근데 나중에 정치 권력이 고위직 관료들이 집중하게 돼. 특히 비변사로. 그래서 비변사가 이제 일종의 공론 정치를 이제 하게 되죠. 예전 삼사에서 했던 거를.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하위직 관료들이 그 고위직 관료 견제하는 시스템이 조선후기 때는 비변사회가 부각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가지고 명분과 실리 위주의 사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갑술왕국 이후에 지방에 낙하한 남인들이 그 당시 지방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유명한 그 사람들 명현들 모셨던 서울을 자기 조상이 모신 사후로 둔박금 치죠. 그래서 바깥이죠. 그래가지고 서원이 남사들, 그러니까 원민을 서원이라고 하지만 사후죠. 자기 조상을 모시니까. 자, 그리고 예전에 예속농제 같이 사상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경제력 확보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정권을 장악하려면 이거 군대를 장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엔 서인세력들이 나중에 오군영 같은 걸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죠. 자, 한국은 크게 이제 숙종 때 경신왕국, 기상국, 갑술왕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거쳐요. 경신왕국은 이제 복천공 옹립 사건을 이제 모반 사건을 해갖고 남인들이 몰락하고 성인들이 집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숙종이 장희빈을 받아들이죠. 장희빈은 이제 남인왕국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종이 태어나니까 태어나자마자 원좌 책봉을 하게 돼. 분명히 이제 그 당시 민씨도 이제 민씨가 젊으니까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반해서 그걸 이제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빈인 장희빈의 아들을 원좌 책봉하니까 거기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남인이 집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인의 영수였던 그 당시 송시열이 기양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살고 죽죠. 그러다가 이제 남인들이 있다가 갑술왕국이 일어나죠. 그 당시 서인들이 펼쳤던 패비 민씨 복위 운동을 그 남인들이 이제 뭐냐 탄압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마음이 바뀐 그 숙종이 장희빈을 내치고 민씨를 다시 복위를 시키죠.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되고요. 서인이 집권되면서 갑술왕국 때부터는 남인들이 대거 몰락해요. 물론 이제 정계에 남아있는 남인들이 이제 대충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예전처럼 많진 않고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영남 쪽으로 몰려가요. 원래 남인들 근거지 영남이죠. 영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 가서 한반을 하여 한반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중앙에서 권력을 잇고 지방에 남아서 이제 좀 양반 행세를 하는 그 양반을 한반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어떤 그 권위 높이다 보니까 갑술왕국 이후에 지방에 낙하한 사람들이 뭘 세우죠? 그렇죠. 사우를 남사해요. 그리고 사우를 남사해놓고는 사우를 서운이라고 칭하기 시작하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인의 분화 보면, 자, 전책 수익과 상대, 붕대의 탄압 과정에서 이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어떤 서인의 분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노론과 소론이 이제, 분화가 경신왕국 때 일어나고요. 그래서 남인이 몰락한 후에 이제,
노동과 선원이 대립하게 돼. 왜냐면 공동체 적이 남이 있을 때는 좀,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이제 같은 집안에 있었는데 공동적이 어떤 남인이 없어지니까 이제 노동과 선원이 뭐냐면 대립 부각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영조가 집권할 때까지 노동과 선원이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노동은 이제 송실 계열이죠. 그래서 강경파고 대의명분을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외양과 민생안정, 자치자강 이런 것들이죠. 내수외양이라는 건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을 수신하면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이게 이제 호종의 부패론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호종은 부패를 내세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기나 뭐 군사 강화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송시호는 부패를 내세울 때 호종의 부패론과 달리 그 뭐냐면 아까 내수외양의 논리로 이 내수를 잘하면 마음의 수신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죠. 그래서 호종의 북벌론은 1차 때 초기 때 했고 송시호의 북벌론은 후기 때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하여튼 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원이나 윤중, 박세당, 정제도 이런 소장파로 구성되죠. 특히 이제 그 송시호하고 윤중의 관계가 상당히 뭐냐면 갈등관계. 원래 그 윤중은 송시호의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혜니십이 논쟁을 통해서 윤중이 이제 송시호 득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송시호 측에서 윤중을 상당히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하여튼 이들은 상대적으로 노론에 비해서 상대방을 좀 뭐냐면 인정하는 온건파도이고요. 신뢰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성리학적 이해의 탄력성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한국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그러면 이제 영종족 때 이제 탕평 정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뭐, 이게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탕평 정치 같은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영조는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영조는 탕평 정치보다는 뭐, 속대전? 그게 예전에 나왔고, 한번 건국대전에서 완농탕평 좀 물어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정조 때 정책을 좀 약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도 물어보죠. 물론 그 임용시험 자체가 이제 문제풀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영조보다는 정조의 비중이 커요. 자, 그러면 정조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16번 문제. 자, 정조가 실시한 왕권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섯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예매하죠. 이거 어떻게 뭐 서술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공공령 2000년도 문제니까 이제 논술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최근에 문제하고는 좀 추세가 맞지 않아요. 이게 제한된 형태로 등장을 한 문제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자, 정조 때 탕평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을 이제 보면 온건한 입장에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예, 이거는 영조 때그 정책이죠. 영조 때 완농탕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당파에 좀 약간 온건한 사람들을 등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외척 정치를 인정하고 이것이 예전에 한번 그 건국대전 물어볼 때 같이 물어봤어요. 속대전 관련돼 갖고 그때 실시한 탕평 정책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자, 그다음에 의리와 명절을 중시한 탕평책. 이걸 이제 완농탕평이에요. 이걸 그 정조 때 실시한 탕평을 중농탕평이 나오죠. 그래서 각파의 뭐냐면 색깔이 뚜렷한 타협적이지 않은 자기의 의리와 명분을 내세운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한 탕평. 이런 것들이 중농탕평 하죠. 외척은 배척하고요. 그래서 중농탕평 정책을 주장한 세력들이 중요했다. 이게 2번하고 3번 똑같은 말이에요. 예. 좀 설명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조각자들을 이제 등용하여 왕권강화 추진했다. 예, 규장각이죠. 예, 규장각에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초기 문신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등용을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요번에 시험 문제나 적양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방강역과 관련돼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탕평 정치는 아니지만 좀 약간 총괄적인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아이고, 이게. 18번 문제 볼게요, 밑에. 자, 보기에서 왕권 강화에 관련된 연관된 사항 등만, 사항으로 된 것은 보시오.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은 이제, 집사부 기능 강화. 신라시대 때. 그래서, 신라 중대 때, 뭐냐, 집사부 권한 강화하고 관련되는데, 저는 집사부는 기밀 사무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집사부 시중 같은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을 이제 뭐냐면 임명을 했다. 네, 측근색들은. 근데 이거는 중대 때 얘기고요. 하대 때는 이미 이제 이것도 이제 골품 귀족들 그러니까 이제 진골 귀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정부서사제나 비변사 기능 강화는 이제 왕권 강화보다는 뭐와 관련된 거야? 네, 그렇죠. 신권 강화와 관련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오군영의 핵심 세력들을 뽑아가지고 또는 직접 등용해서 만든 작용이죠. 이 작용은 그냥 오군영이 이제 노동 세력들이 장악하니까 자신의 친위부대를 이제 뭐냐면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작용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작용을 설치할 때 이제 법전에 이걸 명시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대정통폐합이나 이런 데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정조가 죽고 나서 그 해체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왕권 강화하고 연결돼 있죠. 노비 왕권법 여러분들 강종 때 실시한 거죠? 예, 강종 때, 고려 강종 때. 그래서 예전에 후삼국 시대 때나 신라 말기 때 억울하게 양인들 불과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화 시켜주는 정책인데 이거는 이제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호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을 양인화 시키면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왕권 강화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대관제도 실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대관이라는 건 고조시대 조수시 때 일종의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언론 정치를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고조시대 때 대관과 조선시대 대관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조선의 대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참고로 조선시대 대관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저 3사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원분이, 사관원이니, 홍문관이니 이런 것들에 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왕권을 견제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기읍, 리읍, 리읍.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 김에 이제 세도정치도 한번 풀어볼게요. 예, 세도정치도. 예. 자, 거기에 다음 사실들은 19세기 전반 조선에서 볼수 있는 형상이다. 이 중에 세 가지, 나머지 한 가지 원인의 결과가 된그 원인은 19세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정치예요? 그렇죠? 세도 정치이죠. 세도 정치기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래서 이제 이게 2번, 3번, 4번인데 삼정의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그다음 각지의 농민들 항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수수와 간직매매가 유행을 하죠. 그래서 비변사. 그래서 이제 그 세도정치가 비변사를 장했는데, 그 다음에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수령들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수령들을 자기가 뭐냐면 측근세력들에게 주고, 뇌물 받고, 또는 이렇게 주면서 이제 파견을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뇌물을 받을 만큼 뽑아내야 되니까, 이제 뭐냐면 삼정의 문란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 3, 4번에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은 그 당시 번열 가문들, 특정 가문들이 정치를 주도했기 때문이죠.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0번을 또 풀어볼게요. 20번은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강해군 정책과 관련돼갖고 이제, 낸 건데, 18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기읍과 디귿이 가리킨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니은의 그 인물, 들어갈 인물을 쓰시오. 그리고,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외 정책을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것이 그 앞에 그첫 부분이죠. 왕대비가 교서를 내었다. 대개 뭐 왕대비가 교서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주로 왕의 부지시나 아니면 수렴천정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변과정에서 이제 보통 왕대비가 교서를 내면서 왕권, 왕을 교체시키거든요. 그럴 때만 교서를 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요게 단서를 될수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보시면 임진왜란에 임진왜란 때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게.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임진왜란 만세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왔고는 성왕이 40년 동안 지극하게 뭐냐면 사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평생 잊지 않는데, 여기 보면 니에 대해서 이제 누가 강해군이 배응만득하게라는 말이 나요. 그럼 니은은 강해군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단서를 단게 일단 여기 왕대비는 누구 계세요? 임묵대비죠. 그래서 임묵대비가 그 당시 인조반정 이후에 끌려온 강해군 앞에서, 그다음에 서궁이죠. 원래 이제 덕수궁 거기에서 그 뭐냐면 강해군이 왜 폐위되어야 되는 것을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임묵대비 교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주요 내용은 이건 그 강해군이 그 당시 중립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임진왜란 때 도와준 그 명나라 은혜를 배신했다. 제조지은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폐모살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 궁궐 수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강해군의 폐위에 대한 그런 것들, 정당성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서를 자꾸 이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역은 이제 제조지은의 은혜는 그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했다 이거죠. 이 제조지은의 은혜를 항상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해군의 아버지였던 선조야. 예, 선조. 그래서 선조는 선왕께서는 40년 동안 지극히 사대했던 그 말이 나온 거야. 왜 강조했냐? 자신의 정권을 좀, 권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강조했어요. 왜냐면 선조는 전쟁이 나자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도망갔는데 반면에 이순신이나 이런 의병장 같은 게 열심히 이제 싸웠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강해군들은 군주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백성들 격려하고 그 명예 칭찬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임진왜란 때한게 없는 거야, 진짜. 도망간 것밖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내세운 것은 얘네들은 이제 이순신이나 의병의 활동은 크게 도움이 안 됐다. 임진왜란 이길 수 있었던 건 명나라 때문에 명군이 막았고 도와줘서 그렇다. 명군은 누가 불려드렸냐? 내가 불려드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명군의 은혜를 상당히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도망간 그 전력들을 좀 약간 숨기는 그런 논리로 이제 뭐냐면 제조지은의 은혜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원군을 파견했다.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디귿을 가리키는 사건을 의미한데, 디귿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이때 이제 디귿과 관련된 김인년에 오랑캐를 정복했다. 그래서 김이 정호지역이라죠. 역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란 뜻으로 어떤 그 정벌, 그다음 파견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김인년은 몇 년이에요? 161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강해군이 명나라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견된 그런 건데, 역사상 사실은 명예 요청으로 조선의 군을 파견했다. 강홍률을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임무는 당연히 강해군이죠. 이렇게 쓰면 되고, 이 글에서 강조한 대의정책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요그 자체가 뭘 비판하게 나온 거야? 그렇죠. 강해군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린 교서잖아요. 그래서 인조 반정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반정의 정당성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 강해군의 정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립정책이죠. 중립외교정책. 그러면 요거 반대해서 이제 이 중립정책을 비판하니까 얘가 이제 제조지은의 은혜도 뭐 갚지 못하고, 뭐냐면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제조지은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인 측의 이제 입장은 외교정책 쓰시면 돼요. 인조반정 이후에 그 외교정책을. 그러면 친명 배금정책 또는 친명 사대정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임묵대비 교수 내용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봐두세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거기다 실어놨어요. 교과서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제 풀어봤고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 학교에 가기 때문에 지금 자야 돼요. 다음 시간에, 뭘 보냐면, 이제, 탕평정치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